목걸이 책방 진행 위해 서진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모녀간에 싸움을 했던 분들이 모두가 화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자 반장 반장 자 반장 떡 메밀무 뭐예요 이것도? 저번 주에 떡 준비해오라면서요. 그건 집에 계속 갖고 있다가 지금 갖고 왔잖아요. 지난주 그 떡이에요? 네, 지난주 그 떡이에요. 일주일이나 지난 떡을 지금 수험생들한테 주자 이거예요 지금? 기억이 어리남고 좋죠.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앰뷸런스 내가 불렀는데 벌써 오네. 경림 씨 치마 입고 와서 온 거예요. 사람들 몇 명 기다리는지 아세요? 아 사실 공개를 안 하는 저의 다리인데 이제 한 바퀴 둘러볼까요? 쫙 비춰주세요. 화장실 가시고 구토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원래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서진규 선생님의 말씀이 워낙 감동적이어서 한 주 미뤄졌습니다. 자 그러면 길거리 특가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죄송하지만 이 중에서 주민이 양이 있나요? 주민이 양이에요? 어, 네. 아 반갑습니다. 할아버님이랑은 사이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예, 거의 뭐 저한테는 아버지나 다름없으시죠. 그렇죠. 할아버님께서 또 열심히 키워주셨죠? 예. 딱 글씨체 보시면 혹시 누구의 글씨체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할아버지요. 예, 할아버님께서 직접 미니 양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손녀 미니 양. 이제나 클까 저제나 클까 했던 네가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경찰관이 되겠다고 공부하는 모습이 우리 눈엔 너무나 대견스럽게 보이는구나. 친구 같은 어머니, 선생님 같은 아버지가 너에게는 없었기에 그 한쪽의 외로움을 달래주고자 내가 이렇게 길거리 특강을 신청하였단다. 네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항상 나와 너의 할머니가 곁에 있으니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미니야 사랑한단다. 선물로 떡 하나 드리고. 아, 저기 제가 가장 아끼는 거. 왜 찹쌀떡 웃겨요? 왜? 지금 좋아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찹쌀떡보다 인절미가 더 맛있어. 세계 속의 한국 여성 서진규. 가발 공장 여공에서 하버드대 학생으로 그리고 동북아 지역 전문가로 성공한 최고의 한국 여성 파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세계 속의 한국 여성임을 증명한 그녀의 감동 스토리를 길거리 특강에서 만나보십시오. 저요. 선생님께 눈에. 안녕하세요. Those who want to live, the sky is the limit. Give a life to your dream. It will give you a wonderful life. 진정으로 살고자 하느니 우주를 비상하리. 당신의 꿈에 생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멋진 삶을 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늦가기 대학원생입니다. 하버드 지금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대학원생들이 대학생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버드에서도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가리켜요. 그 성화탑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얻은 지식만으로는 인간 사회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현재 이 밑바닥의 삶 가서 보고 경험하고 그래야만이 진정 그들을 위해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옳은 얘기죠. 그 아이들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백인 남자아이들 휴학계를 내고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1년 동안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도 중국에 갔었습니다. 3개월 동안 베이징 대학 거기서 중국말도 배우고 중국 사회도 배우고 그리고 상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상류 사회 사람들. 그런데 그때는 그 3개월이 왜 이렇게도 지루한지 그리고 자기가 상대하고 있던 중국 사람들이 괜히 지저분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번에는 1년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텐더를 하면서 술주정꾼들하고 그 밑바닥에서 같이 술이 채서 뒹굴면서 완전히 그 어려운 셋방살이 배움이라고 할까요?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가. 나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지금 주어져 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불만에만 차서 살았었을까? 바로 내가 가리키던 이 아이들, 먼 미래를 바꿔나갈 가능성을 가진 바로 그 학생들을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고, 그 아이들이 내 말에 의해서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변하고 있어. 50대의 이 여자가 34년 전 18살 가발공장 직공 노릇을 하면서 식모를 구한다는 그 신문광고 하나를 믿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바로 그 여자 아닙니까? 인간의 가능성 참 무한합니다. 이 서진규가 해냈는데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그 법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힘을 바꿀 수 있습니까? 1981년 3월 9일 소위에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대장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동부가 지역 전문가. 근데 처음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왜 안 됩니까? 그분들 말씀이. 이 지역 전문가로는 여자를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을 상대하는데 당신은 한국 출신 아닙니까? 일본 남자들이 당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대처 수상이 한국에 왔다, 일본에 왔다. 그러면 당신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이, 그 여자를 보고 당신 여자니까 같이 일할 수 없어,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해서 일을 맡기고, 당신은 한국의 남자들이, 일본의 남자들이 그렇게 바보 몬탕굴인 줄 아십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 협상이 꼭 필요하다는데 그까지 잘못된 편견으로 해가지고 일을 망친다면 그는 그 즉시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안 된다고 그렇게 자신을 해줍니까? 맡겨보십시오. 하루 걸렸습니다. 설득합니다. 일단 책임을 맡았으면 성공을 해야지 그 제도를 바꿀 거 아닙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엄청난 열쇠가 될 것 같아서 거의 15년이 걸려서 군 공무해가면서 대학을 졸업한 이 아줌마가 감히 하버드에 원서를 넣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두 군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때 두 군데 다. 그런데 선생님, 응. 제 박수 안 찾는데요? 일어나서 벌 쓰시죠. 아니요, 저분은 지금 마음속에 나도 하버드 두 군데 아니라 나는 세 군데까지 간다 그 결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빠가지고. 근데 두 군데는 다 못 갑니다. 한 군데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 하면서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못 갑니다 하고 사인을 하는데 이 팔이 떨려서 사인이 안 됩니다. 그 쉬운 내 이름이 안 써져요. 가발 공장 여공을 하면서 구호물자 옷을 입고 옷 바지만 달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멀리서 부러워서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그 학교에 내가 못 갑니다 하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석사과정을 하는데 정말 천재들 투생이에요. 그 틈에서 마흔 초반이라고 해서 안 봐줘요. 하나도 안 봐줘요.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아서 진짜 참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스페이스가 없을 때 화장실을 갑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매워요.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핫소스를 거기다 집어넣는다. 우리 과가 History and East Asian Languages라는 그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 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네, 알아들으셨죠? 나 네. 제가 이분이 통역해 주실 거 믿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맞아 네. 맞아요 알아들었어 확실히. 알아들었어. 어. 반장 위에서 박수 한번. 아,
발음도 오리지널이에요. 완전히. 그랬는데 저는 군에서 보낸 사람 아닙니까? 다시 복귀해야죠. 그러니까 학교에는 휴학계를 내고 그때는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역사상으로 자위대 여자로 연락장교로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사상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들이 어떻게 된 건가 좀 막 당황하고 그렇게 그걸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의 열등감이라든가 그 자격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냥 아주 안 해도 될 영어를 막 그냥 진짜 씹으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아주 뿅 간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뭐 존경을 해주고 하여튼 밀어주고 사상 처음에 그 연락장교 대성공을 한 거죠. 제가 살면서 배웠던 인생 철학, 내가 보고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데는 아무런 선택이 없다. 그들이 주어진 타고난 그 환경이 그들의 공도 아니요 죄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환경 하나만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부당하다. 둘째,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에도 아무런 선택이 없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다. 이 앞에 있는 서진규 틀림없이 죽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이승에서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 됐지? 그러나 이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결정한다. 나의 선택입니다. 다섯째, 죽음. 죽음의 기회 단 한 번뿐입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을진데 죽음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한번 멋있게 멋있게 맞이하면서 떠나십시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만은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한번 멋있게 살다 가십시오. 다시 오지 않는 기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삶의 향기와 연륜이 묻어나는 길거리 특강 서진규 선생님, 화이팅!